감사합니다.
여기 우리가 이렇게 자 이게 소리를 지르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쪽 사람들이 뭐 그 조사를 해서 아니 그 신고를 해서 우리가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연좌 농성을 하는 게 좋겠어요. 신북심이 그게 여러 가지 저를 검토할 때 그게 이제 바람직한 수행 방향이라고 변호사님께서 그러시니까 우리가 이게 앉아서 연좌 농성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저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다들 앉아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앉아가지고 합시다. 앉아가지고. 오늘 한번 연기돼 있어요. 여기 있네요, 다들. 네, 직원이 있어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그 안에 계속 감시하고, 카메라를 가지고, 나머지는 앉아서 합시다, 앉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네. 네, 저게 밖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면 되겠군요. 죄송한데. 킹셋 있으세요? 클립이나 아니 안으로 가서 제가 얘기할 수 있죠. 공무원들이랑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못 잡는 게 끝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일단 저희가 시간을 봐서 이쪽 사람들과 면담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수순입니다. 카메라만 좀 놔두고 나머지는 여저 우리 일반 내부 시민들은 좀 앉으시죠. 앉아 가시죠. 카메라 하는 사람들은 저 서가 계시고 저 찍으시고 나머지 좀 아니 그냥 내가 이제 앉아 있고 저희가 저희 유두수 변호사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소리를 내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 주거에서 평온을 해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 농성을 해체당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앉아서 이 감시를 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어떠한 식의 무슨 경찰의 집행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스크럼을 짜고 그냥 무폭력 무저항으로 그냥 체포되시면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거나 뭐 저희가 구호를 선동하면 오히려 이 시위가 해체당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제가 정착해 여기 그 야, 이제 나머지 좀 앉읍시다.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앉아줄 테니까 서가 있으면 다리도 아프고 아니 앉아가지고 농성을 하고 여저 카메라맨 이분들은 서가 계시더라도 우리 나머지 앉읍시다. 앉아가지고 나중에 뭐 어떤 여기서 누가 와서 물을 여기랑 폭탄을 젓가락을 짜고 도를 하고 조용히 해야 나중에 우리가 잘못하면 대거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통로를 좀 띄워주고
몇 명만, 몇 명이나 보이는 거 손소독 안 하신 분, 혹시 손소독 안 하신 분 계세요? 안 하셨어요? 조심하세요. 야, 안 해. 고맙습니다. 걔를 오픈을 할 때, 저기 뭐야, 실행을 할 때 그 카드를 넣어서 실행해요.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찍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증거 자료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 나름대로 찍느냐고 찍었는데, 네. 그 당시는 그런 해리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찍었는지 못 찍었는지 모르겠고, 근데 그, 지역구 투표지가 똑같은 흰색인데도 하는 하나는 좀 반에 색깔이 나는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였어요. 아, 송가희 쪽에서 지금 도움을 달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무슨 도움? 어떤 도움을? 저희도 도움을. 아, 이제 뭐 좋아. 어떻게 현지가 있는데, 그걸 아니, 대화를 제가 해드리니까, 대화를. 아니에요?
테스트 잠깐 뒤 앞에서 얘기하니까. 네, 저희 문 좀 열어달라 하고요. 우리 대표자하고 얘기 면담 좀 하고 좀 봐주세요. 문 좀 열어달라고 그래요. 조금 같은 좀 물러주세요.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고 있으니까. 장비도. 자, 경찰입니다. 노동분들 나오세요. 그래야 돼, 경찰입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네, 가만히 있어요. 아니, 뒤에 가만히 있으라고요. 뒤에 가만히 있으라고요. 네, 아까 신고하셨다 그래가지고. 왜 근데 생각이만 조용해지고 우리는 그거 아니죠? 아니, 아니, 잠깐 기다려봐요. 예민기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얘기 나중에 하고. 신고하셔가지고. 아니, 소리를 좀 크게 해주세요. 안 들려요. 그거를 이제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럼 이분들도 조금. 면담을 하고 싶다는데 응해 주세요. 면담 응해 주세요. 면담을 응해 주세요. 면담에 응해 주세요. 나쁘지 안 했잖아. 자, 면담에 응해 주세요. 대표님도 내놔라. 그럼 이 중간에 맞서 잘 하세요. 면담 당연히 그 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상황이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부 대표자 하나 들어가긴 좀 그런 경우가 당연하죠. 그거요. 저희들도 대표자 몇 분만 들어가셔가지고 네. 얘기하시고 네. 그럼 그렇게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뭔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모양이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요분들이 지금 공무를 보셔야 되는데 길을 좀 만들어주세요. 네, 길을 터주셔야 돼요. 네. 저는 협조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니 넣으니까 우리가 통로 만들어놨어. 알겠습니다. 나오신 다음에 뭐 드릴게요. 여기 열고 밖으로 통로를 좀 확보 좀 해주세요. 여기 사이드로. 네, 길은 다 맨 데 놓았어. 이게 사람이 막 있으면 길이 좀 그러잖아요. 그래요. 시원하게 한번. 시원하게 한번 만들어 그럼 나오면 방향도 시원하네. 아니 저 통로를 딱 빼놔서 양산장 가시러 갔으니까요. 좀 네, 나오세요. 네, 통로를 파는 사람이 거의 그렇게 많아. 여기 대표님이십니다. 유튜브 한 번하고 유튜브 한 번 하고 하시고 나오세요. 지금 되주세요. 지금 되주세요. 키를 좀 한다고 해달라고 말씀. 나중에. 아니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하셔야죠. 나중에 언제 하시려고. 아이브로 소리 나오면 안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 여기 서가 있지 말고 앉으세요. 네. 네. 우리 앉으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 차단이 앉아 있고 있습니다. 네. 아니, 외국에 열받아서. 나도 해외 한 번씩 나가보면 나도 모르겠다. 알고 있는 거 맞지 않게 하자니까. 글쎄요. 육체가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그죠? 어떤 상황이 안타까워. 그렇지. 굳이 이럴 필요 없는데. 역시 말이 통하시는 길은 필수 있는 우리 경건분들 계십니다. 그렇지 않고 물어볼 수 있어서 왔다는데 경호를 거부하면 직무유기 아닌가요? 무지식인데 이게 상부의 경영만 우리 병원 찍었어요. 새벽밥 먹고 너무 고생하십니다. 저희 뱃섰어 아세요? 네? 힘드신 분들은 주변에 조금 안정감이 됩니다. 이렇게 계시면은 이러면 왠지 좀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좀 널찍하게 좀 국면을 확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여기 충분히 가. 그래도 좀 더 이왕이면 좀 더. 대화가 되게 좋죠.
여기가 민도초였으면 아주 여기 다 착 잘랐어요. 우리 국가나 되니까 고수가 되니까 이렇게 얌전해 보이긴 하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 분들 법은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옛날에 볼, 민도초 그 착발 보면 아주 다 때려뽑고 눈 다 부러졌어요. 이거 저희 안에 있는 사람 딱 때려잡고 끝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그럼. 우리나 되니까 이렇게. 그럼, 예, 경찰, 예. 아저씨도 전해드리고 그런 거지. 엄청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여 궁금하신 분 대북 있으시니까 궁금하신 차담생 궁금한 게 있으니까 좀 안에서 면담 좀 할게요. 여기 대표 예예 대표 예 대표 예 대표님 대표님 예 대표 두 분만 대표 아유 자 안에 들어가시죠. 자 들어가시죠. 아니 저는 촬영하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아 지금 같이 오신 거예요? 지금 끊을 수는 없어가지고. 여기 뭐 저기... 지금 몇 천만 명이 보 몇천 명이 보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얘기를 좀 할까요? 예. 그러니까 예. 어제 이제 그 민경욱 의원하고 예. 어디 누구신지? 아 저는 이제 유튜버인데요. 예. 예 저는 바실레아 조슈아라고 합니다. 네, 선관위에서 이제 선관위 소속 직원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한틀 시스템 관련해서 어제 민경 의원에게 내부 고발이 있었거든요. 양심 이제 제보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10가지의 의혹들을 고발을 했어요. 그런 부분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다 정리를 해왔거든요. 이 부분에서 좀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면 국민들이 지금 다 보고 있으니까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이제 그런 의견이 되신 겁니다. 근데 그 의견을 네. 제가 이게 그 프로그램 만든 것도 아니고 네. 그 관련은 모르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뭐 투명하게 운영이 됐으니까 지금 뭐 참가인들도 이의 제기를 안 한 거지. 네. 이게 부당했으면 뭐 참가인들 같은 경우 아니면 또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양심선언을 했든지 뭐 그러겠죠. 네. 저기 지금 이거 그 이명규 변호사님 보내셨거든요. 이거 좀 확인을 빨리 하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증거 보존 신청. 증거 보존 신청이 뭐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누가 보낸 거죠? 아, 이민규 변호사님. 네. 기독자의 통일당에는? 네네. 지금 잠깐만. 유 변호사님이 네. 밖에 계시죠? 아, 변호사님이 보셔야 되는 거겠죠? 제가 네. 볼게요. 네. 제가 이제 그 듣기로는 증거 보존 신청이 지금 다 들어갔고 단지 이제 시행이 내일이라고 이제 들었거든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내일 이제 증거 보존 신청이 들어가는데 오늘 어떤 이 증거들이 소중한 증거들이 어떤 이제 뭐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국민들이 너무 이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저는 봤고요. 일단 네. 유 변호사님 오시면 한번 더 네. 네, 교차검토를 한번 하도록 네.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일단 중앙선관위의 지금 저 분위기 오늘 해소 저기는 조금 연기가 됐고 네, 오늘 안 하기로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일단 어쨌거나 지금 투표지가 지금 이제 분실된 사건이 지금 여기 구리시 선관이고 또 더군다나 이제 지금 의정부지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이제 세간의 의혹이 이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이제 알 권리 차원에서 이제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했고 또 왜냐하면 또 이런 어떤 이제
관리 부실인지는 아직 판명이 안 됐지만 이제 그런 게 또 차후에 또 발생될 상황이 구리시에서 또 그런 상황이 있고 저희가 또 구리시에서 후보자를 또 한 번 출마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협조를 해서 의혹을 좀 해명하는 데 도움을 주시면은 네, 그분들도 충분히 이제 납득이 될 것 같으니까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부분은 이제 저희가 네. 뭐 사실 그 표지 같은 경우 다 봉인해가지고 발권이 있는데 네. 위원장님 봉인해고 네. 절차상은 이제 내일 뭐 네. 보조 신청 이제 또 59호 법원에서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그 서류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예. 예, 인수 이게 제대로 할 겁니다. 예. 뭐 따로 뭐 저희가 손댈 수 있는 근거도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투표지 같은 투표용지 나간 거는 저희가 뭐 이제 개표 당시 이렇게 나간 것으로 좀 추정되는데 예. 그 당시에는 직원들이 뭐 저희가 이제 여섯 명 뿐이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개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 거기 보관 그 자녀 투표용지라고 보관 창고에 있던 데는 직원이 이제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긴 했어요. 그렇죠. 뭐 이제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가보고 했는데 네. 아마 그때 없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기 좀 몇 가지만 조금 질문을 드려도 될런지 싶은데요. 저는 네. 왔어요. 잠깐 받으셔도 돼요. 잠시만요. 네네. 예, 네, 고생입니다. 아니, 저, 아, 전화를 해서 민원님을 좀 오라고 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맡겨야 되는 것보다 아니 지금 뭐 그 밑으로 잠깐 내려가가지고 네. 지금 어떤 좀 회의를 한다고 내려가셨거든요. 네. 그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지 몰라도 아니 제가 컴퓨터 전문가인데요. 그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뭐 불리기 때문에 그 신발을 받고 잠깐 열어보신 다음에 제가 보신 건 문제 없잖아요. 아니 그 저는 저 못 보이겠는데. 그 저기 지금 저기 후보님한테 말씀드렸지만은 그게 법원에 이제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그 지금 보기하는 걸 해드리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이 좀 아니 지금 예, 예.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은 예. 지금 그 분류기에 대해서 혹시 좀 아시나요? 세부적인 상황 몰라요. 아, 그러니까. 근데 대충적으로 이제 그렇죠. 저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는 그러니까. 알죠. 그러니까 이제 분류기에 우리가 통신 장치가 혹시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제가 알기를 없다고 이게 알고 있어요. 통신 장치가 없고 QR 코드 리더기는 있습니까? QR 코드 리더기는 수평지 이승재로 그걸 알겠지. 여하튼 그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저한테서 들어보시고 혹시라도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한 의혹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기자회견을 아 그러니까 그거는 중앙에서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걸 여기에 국한하려고 필요가 없죠. 전국적인 사안인데 전국적인 사안인데 그 저 잠깐만요. 여기 저기 조슈아 기술진이니까 지금 아니 아까 근영사고 촬영을 지금 저가 유튜브 지금 촬영되고 아 이게 촬영을 생방송으로 내리시니까 아니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아니 편하게 말씀하시면 촬영 좀 안 하고 지금 제가 분명히 두 분만 얘기했잖아요. 지금 다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조가니까 지금 나가주십시오. 저도 여기 제 딸을 나가봐야 되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모시고 온 건 아까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모시고 온 건데 자 촬영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저는 촬영 좀 하시면 안 돼요. 그분한테 제가 의혹만 저기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의혹에 대해서만. 아니 그러니까 자 앉아보세요. 아니, 얘기를 좀 잠깐 오세요. 아니 오세요. 아니 어딜 나가요? 제가 책임질게요. 아이고 왜 그러세요? 자
아니 그 동영상 촬영 하시지 마세요. 촬영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동영상 촬영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인터넷 지금 생방송이잖아요. 네, 그게 아무튼. 아니 하시지 마세요. 아니 하시면 하시죠. 국을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 지금 시작된 거는 멈출 수가 없어요. 지금. 멈출 수가 없으니까. 지금 아니 지금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데 시원하게 아니, 시원하게 의혹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서 오시죠? 조슈아.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해요. 조슈아. 바실리아 TV 조슈아 유튜브에 아까 뭐 저기가 안 왔어요. 아니 기술적인 사람이 기술적인 아니 그럼 촬영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면 좀 자격증 자격증 8개 있는데 가져와 드릴까? 아니 자격증 문제가 아니라 지금 촬영하신 거 자격증은 뭔 관계가 있습니까? 촬영하신 거 지금 말씀이 안 나오시잖아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시는 겁니까? 아유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하는데 왜 그 지금 몇천 명이 보고 계신데요. 국민들이 아 그러면은 네. 너무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네. 의혹을 깨끗하게 네.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꼭 있어야 되니까 이거 아니, 진행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이번에 진행 설명드리겠다라고 해가지고 불필요한 동영상은 안 하는 걸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고 네. 그러면 이따가 만약에 우리가 그 기계를 그래서 삼국장 나가시는 건가요? 그 저 기계를 만약에 우리가 말을 드리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저도 지금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저도 지금 권한이 왔을 때 모시고 와서 뭐 해결하려고 하는데 네, 저기 그러면요 네? 동영상 촬영을 멈추면 기술진들이 그 분리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기로 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기로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잘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 저기 국장님 잠깐 오셔서 네. 얘기를. 예, 증거 확인을 위해서 승준기를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맞춰드린 전화 받고 다니는데 제가 친구...